이걸 안 뺀다고? 살만한가? 그렇지! 자, 이번 판은 상대 미드 특패네요, 특패. 특패 상대로 라인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유튜브 세루네? 우리 세루씨는 아니지만은 닉네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일단 특패 같은 경우는 사일로 조금 막 쉬운 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로밍 따라가기가 뭐 한 번이야 쉽지. 계속 따라다니기가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한번 주도권 잡으면은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뺏겨버렸을 때는 조금 답이 없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일단 라인전 해볼게요. 이게 그 갱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갱을 좀 생각을 해야 돼. 투페 엘리 쓰면은 솔직히 갱웅 미쳤거든요. 그냥 연계되면은 솔직히 바로 죽을 수도 있어서 엘리스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할게요. 라인은 최대한 당기는 식으로. 어이구야, 쓰레쉬가 3킬이야? 아이고, 탑은 또 죽었고. 이 판은 힘들겠는데. 지금 제가 사일러스로 13연승 중인데 여기서 연승이 깨지나 이런 식으로. 와, 뭐야? 왜 이렇게 싸웠는데도 내 딜규를 쳐? 아니, 개업을 하네? 가자. 빼면서. 나이스! 와, 날카로웠는데? 그렇지! 이거지. 렉사이 방금 딜기킹 매서웠다. 됐다? 그래도 축하사 양피지 나왔네요. 양피지 먼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피지 사고 다음 템은 헤르메스 신발 먼저 사자. 상대 미드 정글 조합 때문에. 특패가 지금 템을 보면 이 친구도 카타라나 사왔는데 뭐 카타라나 정도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 제가 36레벨이거든요. 이번 라인 다 먹으면은 라인 최대한 좀 미는 라인 형성해가지고 라인 밀어놓고 특패 구멈춰서 먼저 로밍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라인 먼저 밀면서 이거는 딜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인에 밀기 위한 딜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엘리스 온다? 이거 이러면 투패가 로밍 가겠다. 괜히 어거지로 로밍 가려다가 손해봐버렸네. 일단 나도 6레벨 찍었으니까 이거 투패 공을 미리미리 훔쳐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투패 공 타고 가도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이거 투패랑 그 엇갈리는 타임. 이거 한번? 그렇지. 특패 높을. 됐다. 그래도 이거 잘 캐치했다, 다행히. 이제부터는 뭐 주도권도 있으니까. 대놓고 좀 압박해줘도 될 것 같죠? 오케이. 난 무리 안 할게요. 앨리스 있다고 하니까. 앨리스가 이거 봐주고 있는 것 같긴 하다. 하는 짓이. 근데 이거는. 와, 잡긴 잡았는데 쿠키 먹고 앨리스로 줄타고는 너무 힘들어인가? 쿠키 먹어서 피 채우고 앨리스로 줄타가지고 일로 빠졌으면 죽었겠죠. 그래도 뭔가 알고 당한 느낌이라 아쉽다. 방금 살만 했는데 뭐 그래도 특패 한번 끄는 거에 그냥 만족을 합시다. 내가 제압고이드가 걸려있으면 엄청 손해였는데 제압고이드도 없었으니까 나쁘지 않지 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세트도 가는구나. 그러면 잡을만 하지 않나? 근데 갱플도 가니까 빼야 되겠다. 나이스. 이거 천천히 붙어줄게요. 좀 근데 멀긴 해 친구들. 한번 더 할만한가? 지금? 나왔어. 가자. 특패도 보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 쪽이 좀 더 상황이 좋아 보이죠? 그래, 갱플 잡고 이거 앨리스 쪽으로 공 써가지고. 그렇지, 못 도망가게. 이러면 렉사이가 마무리할 수 있죠. 그렇지, 이거 탑라인 밀어주면 돼. 앨리스 있니? 친구 앨리스가 없는데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친구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맞춰주고. 절대 안 죽어요. 사일은 괴물이야 이미. 이 게임 장담하는데 제가 캐리할 수 있어요, 상대 조합이면. 이러면 인장 하나 안 섞어갈 이유가 없죠. 돈 애매하니까 인장 하나 섞어주고. 이거 바텀만 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바텀 쪽으로 먼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이 지금 보면 계속 싸움을 걸려고 해가지고 우리 팀이 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가자! 와, 앨리스도 있었는데 잠깐만. 빼야 되겠다. 이거 빼는 건 안 어려우니까.
일단 빼고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갱플 텔만 버렸다. 후, 오케이. 근데 확실히 지금 딜이 센 게 느껴지죠. 방금 진 터질 뻔했지 나한테. 조심. 이거 용쪽 싸움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붙어 줍시다. 11레벨 찍고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아직도 궁도 애매하게 쿨이라서 완타 때 내가 갱플 궁 같은 거 뺏어주면 나쁘지 않긴 하거든. 궁이 애매하게 쿨인 게 좀 마음에 걸린다. 육성할 만한 게 있어서. 그렇지! 천천히. 이거 갱플 먼저 녹여줄게요. 공포에 녹이고 천천히 천천히. 이쪽 진 쪽으로 저는 붙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애매하네. 에이, 너무 빨려 들어갔는데? 그렇지! 터트려주고 빼면서 이거 무시하고 특패 쪽 볼게요. 어차피 진쪽 보기에는 좀 애매했어. 내가 뭐 특패군 같은 거 훔쳐 놓을 걸 그랬나 차라리? 그리고 다이브까지 볼만하지 않나 얘네 안 빼면? 이걸 안 뺀다고? 할만한가? 그렇지! 이래가지고 승전보 드는 거지. 또 여기 루덴빌드 살 때는 루덴빌드는 또 루덴빌드만의 그 장점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그래 이 맛에 또 사일러스 하는 거지. 이거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막 아예 이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집중하긴 해야 되겠다. 다음 템은 제가 한 번에 안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터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초식이 하나 사줄게요. 상대가 조금 글로벌한 조합이거든요. 하나씩 잘라먹기 좋은 갱플 특패 진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좀 하나 어디 갈려있는 친구들이 조심해야지 이런 거. 괜찮은데? 나이스! 그렇지, 한턴 씹었고 빠지면서. 그렇지! 아하하! 나이스! 뭐야 내가 이지리를 죽였나? 나이스. 아 진을 안 하다보니까 진 좀 자주 하면 모르겠는데 진을 안 하다보니까 좀 못 맞추겠어. 상대 성장 못하게 정글목도 한번 싹 털어주고. 이거 엘리스 너무 안일하게 왔지? 이건 잡았죠.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죽는다. 스펙 궁 안 내놓을래? 안 내놔. 스펙 궁 훔쳤기 때문에 이거 4대5 싸움 열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한턴 버틸만해! 사이리잖아! 그렇지, 벤트로 한턴 빠져주고 진 노플이거든요? 진 쪽으로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스킬이 안 맞아! 그럼 어거지로 잡아야지 스킬이 안 맞추면. 나이스! 캐리 지지. 아 이번 판 스킬샷 너무 좀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근데.